Welcome to 영어서원 백운제. 영어서원 백운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The 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따라하기. 준주 성범, 준주, 주님을 본받아,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가르침을 살아내기 위한 규범이나 지침이나 훈계나 또는 묵상들을 담고 있는 준주 성범. A classic, 고전이죠. 성경 다음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루 읽힌, 딱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나라 말로 번역되어서 두루두루 읽히는 성경 다음의 스테디셀러, 꾸준히 사람들에게 읽히는 책이 바로 The Imitation of Christ. 1400년 초어간에 토마스 캠피스 성인이 쓰신 책인데요. 모두 네 권으로 되어 있고, 지난 시간까지 1권, 그 25장을 모두 영문과 우리말로 함께 읽고 새겼는데요. 이번 시간부터 제2권, The Imitation of Christ, 준주 성범, 그리스도를 본받아, Book 2, 제2권, The Interior Life, 내면 생활이란 뜻이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현상계를 살면서 부딪히는 모든 삼라만상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실제로 체험하는 그런 외부적인 생활에 대한 권면이 1권에 좀 많이 있었다면, 이제 2권부터는 The Interior Life, Not the exterior life, but internal life. 내면 생활, not external life. 보다 더 내면으로 기우는 우리 내면에 실존으로 들어계시는 성령과의 communion, 교제와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아내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the interior life, 내면 생활의 어떤 성장을 위한 훈계 또는 지침,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the first chapter, 첫 장부터 meditation, 바로 묵상, 우리말로는 내적인 행동거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저 simply meditation, 명상 또는 묵상, 안으로 드는 것이죠. 우리 감각이 그저 밖으로 향하는 것을 be still, 가만히 멈추고 안으로 들어서 우리 안에 계신 a spark of divinity, 신성의 그 빛이 파편이라 할 수 있는 the spirit. God is spirit. 하나님은 영인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리고 그 영이신 하나님의 분신이라 할 수 있는, 분신이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죠. 분령, 영의 한 조각이라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라 할 수 있는 The Holy Spirit, 그 성령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이죠. 우리 한민족의 고유신앙을 이어왔던 수원 최재우 선생은 소위 동학이니 천도교니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 그런 가르침들 속에서 시천주 조화정, 이미 우리 머릿골에 내어와 계시고 우리 가슴 안에 들어계신 천주, 그 천주를 시천주 모시고 살면 모든 것이 조화정이라, 모든 것이 조화롭게 그렇게 이루어지느니라.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그렇게 수원 최재호 선생은 우리들을 가르치셨죠. 바로 그것이 시천주, 우리 안에 계신 천주, 물론 밖에도 계시죠. 안팎으로 들어오고 계신
그 천주 하나님을 모시고 어떻게든 합일, 유니언, 하나 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다. Likewise, 마찬가지로 그대들 안에도 내가 있고 내가 그대들 안에 있고 그대들이 또 내 안에 있고 이렇게 합일된 상태를 유니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천주 성부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과 하나 되는 그런 내적인 메디테이션 안으로 들라. 회광반조하라. 빛을 안으로 되돌려서 안을 비추어봐라. 그렇게 회광반조하는 메디테이션. The 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는 내적인 조명이 필요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메디테이션, 묵상인 것이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준주성범 제2권 The Interior Life, 내적 생활, 그 일장은 다름 아닌 메디테이션, 명상 또는 묵상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영문과 우리말로 함께 새겨봅니다. The kingdom of God is within you, saith the Lord.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 왕국은 그대 안에 있느니라. 어떤 번역은 among you라고 그대들 가운데 있다 그렇게 번역된 본문도 있는 것인데요. Either within or among. 어쨌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너희들 가운데 있다. 그리고 너희들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는 그 로고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물론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러나 좀 더 meditation, 묵상, 명상이라는 그 소제목에 보다 이 컨텍스트, 이 맥락에서 볼 때는 within, 그대들 안에, 그대들 내면에 있다라고 푸는 것이 지금 이 컨텍스트, 이런 맥락에서는 더욱더 합당하다 생각이 되는 것이죠. The kingdom of God is within you. 하나님 나라는 그대들 내면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루카복음서를 통해서 전하고 계시죠. Turn, 그렇다면 then, 그렇다면 turn to God with all your heart. 그대 모든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라. Turn to God. Forsake this wretched world and your soul shall find rest. 이 비참한, 이 곤궁한 세상을 희생하라. 이 불쌍하고 가련하고 곤궁한 이 세상을 그저 포기하라. Forsake. 버리라. And your soul shall find rest. 그렇다면 그대라는 혼은 휴식을 얻게 될 것이다. Wretched world. 세간에 잘 알려진 가장 아름다운 노래들 중에 하나라는 Amazing Grace라는 노래. 저 같은 죄인 살리시고 할 때 저 같은 죄인이 A wretched like me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Wretched, 비참한, 곤궁한 그런 세상, 그 세속을 버리고 그렇다면 그대라는 혼, Your soul shall find rest. 누차 말씀드리지만 Your soul이라는 것은 그대가 갖고 있는 혼이 아니고 그대라는 혼, 우리가 혼이죠. You are a soul. You don't have a soul. 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영으로
이루어진 그 모든 것을 혼이라고 하는 것이죠. 늘 제가 인용하는 Genesis 2:7,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꼼꼼히 새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콧구멍으로 through his nostrils breathe the breath of life,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then man became a living soul. 그러자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자명한 것이죠. 흙이라는 어떤 matter, 물질이 있는 것이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육체인 것이죠. 우리의 생명이 다해서 하나님이 숨을 거두어 가시면 이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지수화풍 4대로 다 흩어져 버리는 것인데요. 그래서 혼비백산이라, 혼은 날아가고 백은 흩어진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흙은 matter, 그리고 하나님의 숨이, 그 생명의 숨이 the breath of life,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사람의 콧구멍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죠. 그 흙 속으로. 그래서 그 흙과 하나님의 영이라는 생명의 숨결이 합해져서 the man became a living soul. 사람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러므로 혼은 흙과 영이 합쳐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몸과 마음 또는 몸과 영을 모두 합쳐서 혼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 숨쉬고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움직이고 이렇게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숨결, 그 the breath of life 아닌 게 아니라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숨쉬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냄새 맡게 하고 맛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이 모든 것이 그 영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모든 유기체를 뭉뚱그려서 혼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혼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계시고 그리고 그렇게 영이 들어계신 그 몸은 흙으로 지어진 것이다. 그렇게 Genesis 2:7, 창세기 2장 7장을 곰곰이 새기면 Your soul이라는 것은 우리가 soul을 가지고 있어서 그대의 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라는 혼, 이렇게 저는 일부러 좀 세세하게 번역을 하는 것이죠. 새기는 것이죠. 혹자는 또 그런 면에 대해서도 뭘 그렇게 구약성경 창세기 2장 7절을 문자적으로 꼼꼼히 새기면서 그렇게 이해하고 믿느냐? 글쎄요, 저는 그렇게 믿어지네요. 'Forsake this wretched world, and your soul shall find rest.' 이 곤고하고 비참하고 가련한 세상을 버리라. 그러면 그대라는 혼은 휴식하게 된다. 'Learn to despise external things.' 외부적인 것들을 경시하라, 경멸하라, 경천히 여기라. 가볍고 천한 것들로 여기라. 이 세상의 모든 것, 부귀 영화, 장수 건강, 이 모든 것들. Vanity of vanities, all is vanity.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금강경 사국의 중에 여몽환 포영이라. 모든 것이 여몽, 꿈 같고, 여환, 환상 같고, 여포, 물거품에 지나지 않고, 여영, 그림자에 지나지 않느니라. 여몽환 포영, 응작 여시관이라. 마땅히 이렇게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모든 외부적인 것들을 여몽환 포영이라. 또 구약성경 전도서
나오는 Ecclesiastes, 코헬렛 그 설교자는 다름 아닌 솔로몬 왕으로 알려진 코헬렛 그 설교자는 Vanity of vanities, all is vanity.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말을 그 12장밖에 안 되는 짧은 전도서 코헬렛 안에서 무려 30번 가까이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learn to despise external things, 외부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코로 냄새 맡는 것, 입으로 맛보는 것, 살갗으로 만져보는 것, 느끼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despise, 경천히 여기라, 천하게 여기라. To devote yourself to those that are within, 우리 내면에 있는 그것들, 그대를 헌신하기 위해서 devote yourself, 우리 내면에 있는 것, 바로 하느님이시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the spirit of life, 생명의 숨결, the breath of life, the spirit, 그 영이 우리 안에 I am 이라는 실존으로 들어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before Abraham was, I am,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나다, I am, 그렇게 대문자 I am으로 이렇게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서 야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I am이 너를 보냈다고 하라. I am sent you. I am that. I am. 나는 그렇게 그저 자존하는 I am인 것이다. 그렇게 야훼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명했던 것이죠. 그리고 신약성경 요한복음서에 들어오면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Before Abraham was, I am. 그렇게 말씀하시는 I am이 within, 우리 안에도 들어있는 것이죠. 자명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안에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God breathed into the nostrils of the man the breath of life. 사람의 콧구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man became a living soul.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그 영이 그 생명의 숨결이 아직 within us,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얼마 전에 함께 읽어본 내 안의 나, The Impersonal Life, 비개성적 생명이라는 책을 통해서 Be still and know I am God.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알라. I am이, I am 그것이 바로 하느님인 것을. 그렇게 우리 안에 들어 계시다는 것을 그렇게 내 안의 나, 바로 I am within, 실존적인 the ground of being, 존재의 바탕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God is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 영의 spark, 한 빛의 파편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We are all one. 우리는 모두 하나인 것이고 우리가 너와 남을 가르지만 궁극적인 차원에서 실존적인 차원에서 보면 There is only one of us. 다만 한 실존이 있는 것이죠. 그 한 실존의 여러 파편들이 너와 나라는 지금 2020년 4월 초에 거의 70억 정도 되는 인구가 모두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죽지 않는 것이고 불생, 불멸이요 무시무종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To devote yourself to those that are within. 그대 안에 있는 바로 그 실존으로 devote yourself. 그리고 despise external things. 바깥에 있는 모든 것들을 경천히 여기고 그대 안으로 들라. 회광반주하라. 빛을 안으로 비추어 들여다보라. 거기에 바로 답이 있고 진리가 있는 것이다.
왜 아이를 등에 업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는가? 바로 감각하, 바로 발밑을 보라. 바로 등 위에 엎여있다. It's within you. The kingdom of God is within you.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 왕국은 그대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도 여기저기 둘러보지 말라. Behold, 보라, the kingdom of God is within you. 하나님 왕국, 하늘 왕국은 the kingdom of heaven is within you. 유태인들을 주 대상으로 쓰여진 마태오 복음서는 Matthew 사도는 The kingdom of heaven is within you. 그렇게 하나님 왕국은 그대들 안에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God라는 이 말씀, Yahweh, Y-H-G-H, Y-H-W-H 그렇게 어떻게든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쓰거나 말하거나 하지 않으려고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죠.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을 필사하다가도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바로 일어나서 손을 씻고 다시 목욕하고 재개하고 와서 또 쓰다가 또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또 씻고 목욕하고 재개하고 정결 예를 갖춘 후 다시 와서 쓰고 이렇게 엄격하게 하나님이라는 이름, God. 지금 우리들은 그저 일상적으로도 쓰는 것이죠. 심지어는 욕을 할 때도 쓰고. 그렇지만 유대인 전통에서는 될 수 있으면 God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지도 글로 쓰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Matthew, 마태오 복음서에는 God라는 말이 전부 heaven으로 대치된 것이죠. The kingdom of heaven is within you. 그러나 kingdom of God, kingdom of heaven 같은 것이죠. 물론 어떤 신학자들은 그 구분을 The kingdom of God, The kingdom of heaven 그 둘을 열심히 split hairs, 머리칼 세듯이 그렇게 꼼꼼하게 지나치게 분석을 하면서 또 그런 것으로 논문들도 많이 쓰는데요. The simpler, the better. 간단할수록 좋은 것이죠. Keep it simple. Simplicity. 그렇게 우리 안에 계신 The kingdom of God is within you. Devote yourself. And you will see the kingdom of God come unto you. 그대가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come unto you. 그대에게 온다. 그대가 그대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면, meditation, 회광반조하면 You'll see the kingdom of God come unto you. 하나님 나라가 그대에게 오는 것이다. 깨달아지는 것이다. 아, 이미 내 안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을 갑자기 깨닫는다. Sudden realization. In due time, 때가 되면, 시절 인연이 무르익으면 누구나 다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너나 할 것 없이 공부한 사람이나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나 적어도 at the moment of death. 죽는 순간만큼은 기억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That kingdom, 바로 그 왕국, which is peace and joy in the Holy Spirit. 성령 안에서 구가하는 평화와 환희, 그것이 바로 kingdom, 왕국인 것이다. Gifts not given to the impious. 충실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한 impious.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선물인 것이다. 무엇이 kingdom of God. 하나님 왕국이 바로 peace and joy in the Holy Spirit. 성령 안에서 의 평화와 기쁨, 그것은 the impious, the plus 형용사는 복수 명사인 것이죠. 불충실한 사람들, 신앙심이 없는 사람들, piety 하면
충실한 어떤 경건함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동북아시아 문화권에서 늘 우리가 말하는 효도, 부모님께 효도하라 할 때 효도라는 말이 filial piety, 이렇게 piety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그런 piety가 없는, 경건함이 없는 impious,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the kingdom of God. 그러나 pious and devout, 경건하고 신앙심이 두터운 사람들에게는 the kingdom of God come unto you, 그 하나님 나라가 그대에게 찾아오는 것이다. 사실 알고 보면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대 안에 이미 들어계신 하나님 왕국을 그대가 늘 있었네 하면서 깨닫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meditation, 안으로 들라, turn within, 회광반주하라. 그렇게 the 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를 본받아 존주성범 제2권은 시작부터 chapter 1, meditation, 안으로 들라, 그렇게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among으로 번역하셨네요. 루카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바로 너희 가운데, 너희 안에 있다, either among you or within you. 그대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향하고 이 가련한 세상, this wretched world, 이 참혹한, 곤고한, 비참한 가련한 세상을 끊어라, forsake this wretched world. 그러면 그대라는 혼이 고요함을 맛보고 평화를 맛보게 된다. 바깥 사물들, 바깥 세상을 가벼이 보고 안의 일, 내면의 일에 the interior life. 지금 저희들이 읽고 있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제2권, 모두 4권으로 되어 있는 것 가운데 제2권이 바로 제목이 안의 일인 것이죠. interior life, 내면의 생활, 주의를 다하여 공부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에게 이르는 것을, 그대에게로 다가오는 것을, 다다르는 것을 보게 된다. 깨닫게 된다. 늘 내 안에 계셨던, 그리고 지금도 계신, 앞으로도 늘 계실, 내가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늘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의 실존,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을 통해서 누리는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니,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간파하고 있는 것인데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그 평화와 기쁨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다. 이런 악한 자, the impious, 경건치 못한 자, 충실하지 못한 자, 신앙심이 없는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사실 The 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를 본받아 존주성범의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추리면 바로 지금 함께 읽고 있는 내용인 것인데요.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선행을 하든, 자선을 베풀든, 무관 수행을 하든, 묵주기도를 드리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런 정신이라는 것이죠. The kingdom of God is within you. 쌍둥이 사도 토마스 형제가 전하는 114마디의 말로 구성되어 있는 The Gospel According to Thomas. 도마복음에도 이 말씀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그대 안에 있다. 여기저기 둘러보지 말라. The kingdom of God is within you, says the Lord. Luke 17:21. Turn then to God with all your heart. 구약성경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의 유언으로 설한 모세의 마지막 설교, 신명기, Deuteronomy. 신신당부하면서 계속
모세오경에 나왔던 다른 모세오경에 나왔던 다른 내용들을 신신당부하는 신명기 Deuteronomy 거기에서도 with all your heart, all your mind, all your body, all your soul 그런 식으로 turn then to God with all your heart, forsake this wretched world, and your soul shall find rest, peace, shalom. Learn to despise external things, this wretched world, to devote yourself to those that are within the kingdom of God. And you will see the kingdom of God come unto you, that kingdom which is peace and joy in the Holy Spirit. Gifts not given to the impious, only to the pious. Christ will come to you offering his consolation if you prepare a fit dwelling for him in your heart, whose beauty and glory wherein he takes delight are all from within. 이 모든 것이 내면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회광반주하라. 빛을 안으로 비추어보라. 그리스도께서 His consolation, 그분의 위로를 그대에게 주기 위하여 오신다. 그대가 fit dwelling for him in your heart. 그대 가슴 속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그렇게 합당한 거주지를 마련하면 그런 처소를 마련하고 있으면 늘 마음을 비우고 그대의 개성이라는 작은 에고를 비우고 personality, individuality 그런 작은 나를, 제 나를 비우고 a fit dwelling for him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런 합당한 처소를 만들어 놓으라. 그렇게 내면을 비추어 보고 성령과 함께 있으라. 보다 정확히 말하면 to be more precise, strictly speaking 보다 엄밀하게 말하면 성령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있으라. 그대 안에 계신 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과 진리 안에서 기도하라 하셨던 말씀 pray in spirit and in truth 그 말씀이 바로 그대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처소를 합당한 처소를 prepare a fit dwelling for him 그렇게 if 만들어 놓으면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위로를 그대에게 주기 위해서 Christ will come to you offering his consolation if you prepare a fit dwelling for Christ in your heart. Because beauty and glory wherein he takes delight are all from within. 그분의 아름다움과 영광은 모두 그분께서는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받으시는 것인데 지니시는 것인데 그것은 all from within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그 지고한 아름다움과 그 영광됨 whose beauty and glory all are from within, 안으로부터, 내면으로부터 표출되는 것이다. 그대가 through meditation, 묵상을 통해서 그 아름다움과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다. In a fit dwelling for him, 그리스도를 위해서 마련한 그 처소 안에서 His visits with the inward man are frequent. Inward man, 내면으로 향하는 사람들에게 His visits, 그리스도의 방문은 frequent, 자주 있는 것이다, 늘 있는 것이다. 그대가 내면으로 향하면 곧바로 예수님이 거기 계신 것이다. Christ within. His communion, sweet and full of consolation. 그분과의 교제, communion. 그분과 하나됨은 달콤하고 위로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 His great peace. 그분의 커다란 평화와 His intimacy, wonderful indeed. 그분과 가깝게 친밀해진 것은 얼마나 wonderful,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가? 놀랄 만한 일인가? 그대 안에 마땅한 자리를 그리스도를 위한 마땅한 처소를 준비해 놓으면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로해 주시면서 너에게 이 말이라. 그대 안에 이미 임하셨느니라. 그대는 모르고 있을 뿐이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묵시록, 요한계시록에서도 내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여는 자는 내가 들어가서 함께 먹고 함께 지내리라. 그렇게 요한묵시록에서 육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로해 주시면서 내게 임하신다.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닫고 있지 말라. 그저 문을 열기만 하면 곧바로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지내시는 것이다. 그 모든 영광과 모든 아름다움은 안으로부터 있고 from within. 또 그분은 그 안에 있는 것으로서 스스로를 즐거워하신다. 우리 안에 계실 때 가장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나도 그대들 안에 있는 것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대들은 포도나무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곧바로 시들고 불에 불길에 넣어져 태워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포도나무인 나에게서 떨어지지 말라. 나와 함께 있으라. 내가 그대 안에 있겠다. 그렇게 이미 말씀하셨던 것이죠. 또 그분은 그 안에 있는 것으로서 스스로 즐거워하시고 특히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맞아들이고 영접하고 그 처소를 마련하고 우리와 함께 있을 때 가장 즐거워하신다. 그분은 내적 생활을 하는 사람을 자주 찾으시며 inward man, 밖으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져보고 느껴보고 하는 그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사랑 이런 것들을 모두 forsake, 포기하고 버리고 inward man, 늘 회광반조, 안으로 드는 그런 사람을 자주 찾으신다. 사실은 자주 찾으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내적 생활을 하는 사람은 inward man,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늘 발견하고 함께하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하는 것이다. Communion, 교제하는 것이다. 늘 영 성체하고 있는 Eucharist, Holy Communion, 그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유쾌히, 우리와 더불어 유쾌히 담아하시고 기쁜 위로를 주시며 평화를 가득히 내려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간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의 평화가 아니다. 샬롬, 놀라운 우정, His intimacy, 그 긴밀한 친교의 우정을 표시해 주신다. 그대 안에 계신 예수, 이미 영접해드린 예수님, 사실은 영접하기도 전부터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우리가 깨달아 알아차리기만 하면 바로 늘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신이신 The Only Begotten Son, 하나님의 독생자,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Bliss, 더할 나위 없는 지복의 상태로 사는 것이죠. 그렇게 상태로 사는 것을 Meditation, 묵상 삼매라고 하는 것이죠. Christ will come to you offering his consolation if you prepare a fit dwelling for him in your heart, whose beauty and glory wherein he takes delight are all from within. His visits with the inward man are frequent, his communion sweet, full of consolation, his peace great, his intimacy wonderful indeed. 토마스 캠피스 성인의 이 필치와 이 어조가 단순 명쾌한 것이죠. Therefore, 그러므로 faithful soul, 진심 두터운 혼들아, 혼이시여, prepare your heart for this bridegroom that he may come and dwell within you.
이 신랑을 위해서 우리는 모두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인 것이죠. 남녀라는 그런 육체적인 젠더, 성별을 떠나서 우리는 모두 His Brides. 그래서 신약성경 복음서에서도 많은 비유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Brides, 신부들, 착한 신부들, 어떤 신부는 기름과 등불을 잘 준비하고 있고 어떤 신부들은 미처 등기름을 등불에 필요한 기름을 미처 준비하지 않아 여기저기 기름을 구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신다. 그러니 늘 준비하고 있어라. 그런 비유를 드실 때도 우리를 믿는 사람들을 신부로 비유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묵시록 맨 마지막 성경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맨 마지막에도 신랑께서 오시니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또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랑의 혼인잔치가 있고 달려드는 새들에 의해서 먹혀버릴 그 시체들의 잔치가 또 있고 이런 두 개의 잔치를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묵시록 마지막 장면인데요. 그렇게 신실한 혼녀 그대의 가슴을 그대의 마음을 그 신랑 대문자로 되어 있죠. This bridegroom, the Christ.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신랑을 위해서 그대의 마음을 준비하라. That he may come and dwell within you. 그분께서 그대에게 와서 그대 안에 within you dwell 거하실 수 있도록 prepare 준비하라. He himself says, 주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아버지와 나는 we will come to him. 함께 그에게로 온다. 그 진실한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로 나는 아버지와 함께 그에게로 온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와 나는 더불어 make our abode with him. 그 안에서 our abode, 우리의 자리를, 우리의 처소를 마련할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일찍이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요한복음서 The Last Supper, 마지막 만찬이 시작되는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요. 그렇게 이어지는 요한복음서 17장에서는 바야흐로 길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그대로 꼼꼼한 사도 요한의 기억 때문에 모두 전해지는 것이죠. 그러니 신실한 혼아, 저는 영혼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쓰지 않습니다. 혼 안에 들어있는 영을 따라 보기 때문에 여기서도 spirit soul 하지 않는 것이죠. 영문에서도 faithful soul, 신실한 혼 이렇게 표현하지 faithful spirit라고 거의 하지 않는 것이죠. 사람을 spirit이라고 부르지 않죠. 일상적인 영어 표현에서는 many souls 하면 많은 사람들 그렇게도 표기하는 것인데요. 적확한 표현이죠. 적절하고 확실한 표현인데요. 그래서 저는 딱히 우리말로 옮길 때도 영혼이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고 혼아, 혼이시여 이런 식으로 부른 것이죠. 그러니 신실한 혼이여, 이 그리운 정배, 이 the bridegroom, 깨끗한 배필을 위하여 내 마음을 꾸며라. 신랑께서 오신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시겠고 아버지와 나는 그를 찾아가 그와 함께 살 것이다. Make our abode. 우리의 처소를 만들고 그와 함께 거할 것이다. Dwell within him. Therefore, faithful soul, prepare for your heart. Prepare your heart
for this bridegroom, that he, Jesus, may come and dwell within you. Jesus Christ, our Savior himself, says, If anyone love me, he will keep my word, and my Father and I will love him, and we will come to him, and we, our Father, my Father and I, will make our abode with him.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Give place then to Christ. 예수님께 어떤 자리를 마련해 드려라. But deny entrance to all others. 다른 곳으로 가는 분들은 모두 걸어참구라. 오직 예수. Sola Christos. For when you have Christ, you are rich, and he is sufficient for you. 그대가 그리스도를 갖고 있다면 그분은 부유하시기 때문에 He, Christ, is sufficient for you. Christ suffices. 그리스도는 충분한 것이다. He will provide for you. 그분께서 그대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 모든 것을 제공하신다. He will provide. 마련해 줄 것이다. He will supply for you everyone. 그대가 부족한 것을 모두 제공하신다. So that you need not trust in frail, changeable men. 그러므로 그대는 연약하고 늘 변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믿음을 둘 필요가 없는 것이다. You don't have to trust. You don't have to put trust in frail, changeable men. 사람은 연약하고 늘 변한다.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실존으로 들어 계신다. Christ remains forever, standing firmly with us to the end.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시는 것이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standing firmly, 굳굳하게 서 계시는 것이다. 이 세상이 끝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패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너희와 함께 끝까지 하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죠. 실존적인 의미에서 보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저버릴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 마음대로 버릴 수도 없는 것이 바로 The I am within.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시는 바로 I am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버린다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죠. 이미 우리의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 다만 그리스도께 자리를 마련해드리고 다른 모든 것이 들어오기를 허락치 말라. 문을 걸어 잠그라. 내가 그리스도를 가지면 부유하고 rich, 만족하리라. Sufficient for you. 그분은 너를 돌보아 주실 것이요. He will provide for you. 모든 일에 성실히 간섭하시어 사람의 도움을 바랄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급히 변하고 빨리 힘을 잃는다. Frail and changeable, avaricious. 그리스도께서는 변함이 없이 영원히 그대로 계시고 끝까지 to the end, till the end 우리 옆에 굳게 서 계실 것이다. 사실은 우리 안에 단단하게 자리 잡고 계신 것이다. 다만 우리가 문을 열고 문을 두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문을 열고 우리가 알아차리기만 한다면 회광 반조. 거꾸로 빛을 안으로 들여서 묵상을 하게 되면 바로 우리 안에 늘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Meditation. 그렇게 묵상의 경지가 높아지면 마침내 Contemplation, 관상의 경지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Give place then to Christ, but deny entrance to all others other than Christ. Sola Christus, 오직 예수. 오직 예수라고 할 때 그 예수라는 짧은 한마디, 그 이름 속에 내포되고 있는 것은 엄청난 것이죠. 실존적 차원의 모든 진리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For because when you have Christ, You are rich, and Christ is sufficient for you. Sola Christos. 오직 예수. 그저
실존적인 궁극적인 깨달음 없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하는 것과 예수라는 그 짧은 한마디가 함의하고 내포하고 있는 그 엄청난 진리의 힘과 아름다움을 깨닫고 느끼고 새기면서 오직 예수 하는 것과는 느낌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긴 글의 책을 펴내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게 깨달은 사람에게는 그저 어쩌면 잘 모르면서도 등판에 또는 가슴판에 오직 예수라는 그런 커다란 포스터를 달고 군중들 사이를 걷는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어떤 실존적 깨달음이 있었으리라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Christ will supply your every want, every need, so that you need not trust in frail, changeable men. Christ remains forever, standing firmly with us, to the end, till the end. 죽음의 순간 그리고 죽음 이후의 그 모든 영원한 다른 차원의 세계까지 예수님은 바로 그 다른 차원에서 계신 분이고 우리 안에 그렇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접속하면 바로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Transfiguration. Do not place much confidence in weak and mortal men, helpful and friendly though he be. 어찌 보면 도움이 되고 친절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weak and mortal, 약하고 죽어야 할 그런 제한적인 사람에게 어떤 확신을 두지 말라. Do not place much confidence in weak and mortal men. Helpful and friendly though he may be. And do not grieve too much if he sometimes opposes and contradicts you. 그리고 사람이 혹시 그대에게 반대하거나 그대와 대적하면 contradicts 그대가 말하고 믿는 것들에 반대한다면 do not grieve so much. 뭐 그렇게 애통해할 것도 없다. 사람이란 어차피 사람 아닌가. 지극히 제한적인 그런 creature, 피조물 아닌가. Those who are with us today may be against us tomorrow. 오늘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이 내일은 우리를 대적할지 모른다. And vice versa. 또 반대일 수도 있지. 오늘 우리에게 반대했던 사람이 내일 또 우리와 함께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And vice versa. For men change with the wind. 사람들이란 그저 바람과 함께 늘 그렇게 변하는 것이다. 어떻게 사람을 믿겠는가? 어떤 사람이 내게 유익하고 사랑스러울지라도, friendly, 친근하다 할지라도, 그도 역시 약하고 또한 죽을 인생이다. 피조물이다. 크게 신뢰할 바 없다. 또 간혹 그대를 거스리고 반대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애통해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다. Do not grieve. 오늘 너와 함께 했던 사람이 내일은 갈릴 수도 있고 또 그와 반대로도 될 수 있다. And vice versa. 사람은 바람과 같이 변한다. 그러므로 Sola Christos. 오직 예수인 것이다. Sola Christos. Do not place much confidence in weak and mortal men, helpful and friendly though he may be. And do not grieve too much if he sometimes opposes and contradicts you. Those who are with us today may be against us tomorrow, and vice versa. For men change with the wind. Place all your trust in God.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라. Let go. LG, let God.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몽땅 내어맡기라. Place all your trust in God. Let Him be your fear and your love. 하나님이 그대의 경외와 사랑이 되도록 하라. He will answer for you.
He will do what is best for you. 늘 그대에게 답할 것이고 그대에게 최선의 것을 줄 것이다. You have here no lasting home. 그대는 이 지상에서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집이 없다. It's impermanent. 무상한 것이다. 영원하지 않다. You are a stranger and a pilgrim. Wherever you may be. 그대가 이 지상에서 어디 있다 하시라도 그대는 낯선 나그네인 것이고 순례자인 것이다. You are a stranger and a pilgrim. 그대는 이 지상에서 귀향살이하는 나그네요. 순례길에 오른 pilgrimage, a pilgrim, 순례자인 것이다. You may be and you shall have no rest until you are wholly united with Christ. 그대가 온전히 holy, 전적으로 united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될 때까지는 그대는 결코 진정한 rest, 휴식, 평화를 누릴 수 없는 것이다. 너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라. Let go. Let God. Empty yourself and rely wholly on God. 하나님은 내 두려움도 되시고 사랑도 되셔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너를 대신하여 답할 것이고 더 낫다고 생각하는 최선의 것을 너에게 베풀 것이다. 이 땅에는 우리가 차지할 영원한 도성은 없다. 바울 사도도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땅은 그대의 영원한 집이 아니다. 그대는 그저 나그네이고 순례자인 것이다. 그리스도와 친밀히 결합하기 전에 그대는 어떠한 진정한 휴식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Place all your trust in God. Let God be your fear and your love. God will answer for you. God will do what is best for you. You have here no lasting home. You are a stranger and pilgrim wherever you may be on earth. And you shall have no rest until you are wholly united with Christ. 그렇게 그리스도와 합일하라. 보다 미리는 그대 안에 이미 계신 그리스도를 깨닫고 늘 그리스도와 commune with the Christ within 그분과 늘 교제하고 함께하라. Why do you look about here when this is not the place of your repose? 그대가 휴식할 곳, 그대가 편안히 살 곳이 못 되는 이곳. Why do you look about here when this is not the place of your repose, your rest? Dwell rather upon heaven and give only a passing glance to all earthly things. 그저 늘 dwell upon heaven, 하늘에 거하라. 마음을 그대 마음속에 있는 the kingdom of heaven, 하늘 왕국,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 거기에 거하라. 그것은 바로 is within you. The kingdom of God is within you, saith the Lord.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가? 모든 earthly things, 지구적인 것, 세속적인 것, 그런 것들은 a passing glance, 그저 흘낏 보고 지나쳐라. They all pass away and you together with them. 그 세속의 모든 것들은 지나간다, 무상한 것이다, impermanent. 그대 또한 마찬 것이다. 그 모든 세속적인 것들과 함께 you will pass away with all earthly things. Take care then that you do not cling to them, to earthly things, lest 무엇무엇하지 않도록 you be entrapped and perish. 그대가 덫에 걸리거나 무엇에 에워싸여져서 포위당해서 그렇게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대는 to them, earthly things, 그런 세속적인 것에 do not cling, 매달리지 말라, 집착하지 말라. 부처님께서 설하신 사성제 고집멸도 그대가 고통스러운 것은 집착하기 때문이다. 고집이라고 설하셨던 것이죠. Do not cling, do not be attached to all earthly things. 모든 세상적인 것, 부귀, 영화, 장수, 건강, 이런 모든 세속적인 것에
Do not cling to them. Fix your mind on the Most High. 가장 지고한 분, 바로 하느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The Most High, 지극히 높은 그것. 성부, 성자, 성령께 fix your mind. 그대의 마음을 고정시켜라. And pray unceasingly to Christ. 그리스도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라. 그것이 바로 묵주기도인 것이죠.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Amen.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렇게 기도 드리면서 묵주기도를 바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pray unceasingly to Christ, 그리스도를 향하여, to the Most High, 가장 지고한, 가장 높으신 그 거룩한 분께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 기도 삼매가 묵주기도인 것이죠. 우리는 그 묵주기도의 비밀을 The Secret of the Rosary by Saint Louis-Marie Grignion de Montfort 성인의 그 묵주기도의 비밀이란 책을 모두 함께 읽은 바 있는 것이죠. 그 50송이 장미 꽃들을 그 향기를 모두 깊게 음미했었던 것이죠. Fix your mind on the Most High and pray unceasingly to Christ. 이 지상에서 그대의 집이 아닌 이 잠시 거쳐하다 갈 이 나그네 길, 이 순례자의 길에서 이 지구상에서 무엇을 두루두루 살피고 있느냐? 이것은 그대가 편히 살 곳이 아니다. 그대의 처소는 하늘에 있다. 그 하늘은 그대의 바로 그대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meditate, turn within. Metanoia, 회개라는 말이 그것이죠. 밖으로 향하던 것을 안으로 되돌려라. 가던 방향을 바꾸어라 하는 Metanoia, 그 말을 회개라고 해석하고 푸는 것인데요. 그 회개가 바로 회향, 회광, 반조, 빛을 밖으로 향하는 빛을 안으로 들어서 Meditation, 묵상하라. 바로 지금 저희들이 읽고 있는 The Imitation of the Christ, 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를 본받아 준주상범 제2권, 바로 1장 내용이 Meditation인 것이죠. 그대의 처소는 하늘나라에 있다. 그 하늘나라는 바로 그대 안에 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안에 있는 그 하늘나라를 묵상하라. 그 하늘나라라는 처소에 머물라. 그것이 바로 Meditation.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간다. Passing. 만물은 다 지나간다. 다 없어진다. 너 또한 그 만물, 세상 만물과 함께 지나가고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무엇에 집착하여 잡힐까 망할까 주의하라. Entrapped and perished. 그대 생각은 지존하신 하나님께 있어야 하는 것이다. The Most High. 그리고 기침 없이 unceasingly 쉬지 말고 그리스도께 간구하는 기도를 올리라. Why do you look around, look about here on earth when this is not the place of your repose? This is not your real home. Dwell rather upon heaven and give but a passing glance to all worldly, earthly things. All earthly things pass away, and you together with all earthly things. Take care then that you do not cling to all worldly things, lest you be entrapped and perish. Fix your mind on the Most High, God. Let go, let God, and pray unceasingly to Christ through the Rosary, through the Most Holy Rosary. If you do not know how to meditate on heavenly things, direct your thoughts to Christ's passion and willingly behold his sacred wounds. 그대가 어떻게 하늘 것들에 대한 명상을 하는지를 모른다면, 그런 방법을 모른다면 그대의 마음을 Christ's passion,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한
그렇게 피땀 흘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채찍으로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묵상인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모든 것들에 대한 메디테이트, 묵상인 것이다. 그것이 다름 아닌 묵주기도인 것이죠. 예수님의 생애와 순환과 죽음과 영광을 묵상하는 The Most Holy Rosary, 지극히 거룩한 묵주기도의 묵상,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And willingly behold his sacred wounds,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스러운 거룩한 상처들을 behold, 쳐다보라.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고 채찍으로 맞으신 그 상처들에서 나오는 피를 그 길고 뾰족한 가시관에 눌린 이마와 머리에서 쏟아져 내리는 그 피를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창에 찔려 물과 피가 흐르는 옆구리를 손바닥과 발과 못자국을 그렇게 그런 sacred wounds, 성스러운 상처들을 묵상하면서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meditate on heavenly things. 그것이 바로 하늘 것들, the kingdom of heaven, 하늘나라를 묵상하는 것이다. 묵주기도인 것이죠. 고통의 신비를 묵상합시다. 피땀 흘려 기도하심을 묵상합시다. 그렇게 시작하는 고통의 신비 5단. If you turn devoutly to the wounds and precious stigmata of Christ, you will find great comfort in suffering. You will mind but little the scorn of men, and you will easily bear their slanderous talk. 그대가 예수님의 그 고난의 순환의 상처들을 devoutly, 아주 신심 깊게 묵상하고 precious stigmata of Christ, 예수님의 그 손과 발의 못자국들, stigmata. 어떤 성인들은 예수님의 순환을 너무나도 깊이 묵상한 나머지 실제로 손바닥에서 피를 흘리는 스티그마타를 체험하곤 하는데요. 바로 그 유명한 Saint Francis of Assisi,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코, 그런 스티그마타를 체험한 것이죠. 또 최근에는 파드레 피오, 오상의 성인이라고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상처받은 그 오상, 다섯 가지 상처를 실제로 체험해낸 오상의 성인 파드레 비오, 비오 신부님도 스티그마타의 어떤 대명사로 알려지고 있는 것이죠. 프란시스코 성인, 파드레 비오, 이렇게 스티그마타를, 그리스도의 스티그마타를 그 고귀한 그런 순환의 상처들을 묵상하면 You will find great comfort in suffering. 고난당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고난 속에서 great comfort, 커다란 위로를 find, 찾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your mind, 거리끼지 않는다. little scorn of men, 사람들이 경멸하는 것, 그까짓 묵주기도가 뭔데, 애들이나 하는 것 아닌가. 무지한 아낙네들이나 하는 그런 묵주기도를 많이 배운 학식 있는 사람이 하다니 하는 그런 경멸이나 Well, mind but little. 거의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남들이 뭐라 해도 You will easily bear their slanderous talk. 그들이 그 어이없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질시나 멸시나 이런 것들로부터 쉽게 마음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고상한 문제와 천상 하늘 것들을 고찰할 수 없던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라. 묵주기도의 고통의 신비가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오상에 즐겨 거쳐하라. 스티그마타. 예수의 상처로 피하고 예수의 보배로운 오상으로 신심을 다하여 이 세상 것들을 피하고
고통 중에 많은 격려가 될 것이요. 남들이 경천이 본다고 그리 문제 삼지 말고 남들이 회방하는 말들을 할지라도 그저 참아 넘겨라. 오직 예수. If you do not know how to meditate on heavenly things, direct your thoughts to Christ's passion and willingly behold his sacred wounds. If you turn devoutly to the wounds and precious stigmata of Christ, you will find great comfort in suffering. You will mind but little the scorn of men, and you will easily bear their slanderous talk. 늘 그대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과 함께하라. Be still and know I am God within. When Christ was in the world, he was despised then.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사람들이 그를 경멸하였다, 경천히 보았다. In the hour of need, he was forsaken by acquaintances, left by friends, and to the depths of scorn. 필요한 시기에 십자가에 매달릴 때 친지와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다. 그 지독한 경멸의 순간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지라고 하고 친지라고 했던, 아는 사람들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던 것이다. Forsake him. He was forsaken. He was willing to suffer and to be despised.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진해서 고통을 받고 경멸을 당하셨다. Do you dare to complain of anything? 이제 그대가 무언가에 대해서 불평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박해하면 세상이 나를 먼저 미워하고 박해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무엇을 불평할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때 역시 사람들에게 많은 천대를 받으셨고 매우 궁핍한 지경, 십자가에 매달릴 때 그 가장 심한 곤욕 중에 계실 때 친척들과 친우들은 버렸다. 그리스도께서는 괴로움을 받으시고 그렇게 천대를 받으셨는데 너희는 감히 무슨 일이 좀 있다고 불평을 하는가? When Christ was in the world, he was despised by men. In the hour of need, he was forsaken by acquaintances, left by friends to the depths of scorn. He was willing to suffer and to be despised. Do you dare to complain of anything? How dare, Kami? He had enemies and defamers. 예수님은 적들이 있었고 그분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 있었다. Do you want everyone to be your friend, your benefactor? 그대는 모든 사람들이 그대의 친구가 되고 그대를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How can your patience be rewarded if no adversity tested? 어떤 시련이 그대를 시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대의 인내가 보상받기를 원하는가? How can you be a friend of Christ if you are not willing to suffer any hardship? 어떤 고난이라도 이겨낼 의지가 없다면 그대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친구로 할 수 있겠는가? Suffer with Christ and for Christ if you wish to reign with him. 이제 장차 요한묵시록,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로 그대가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고자 원한다면 Suffer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당하고 Suffer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통당하고 Suffer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고통을 감내하라. With Christ, for Christ, and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함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meditation, 지금 저희들이 함께 읽고 있는 The Imitation of Christ, 존주상범 제2권 1장 제목이 meditation, 그렇게 함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반항하는 자와 적들과 비방하는 자들, defamers, 그들과 함께 계셨다.
그들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동무와 은인이 되기를 바랐느냐? 그럴 수 없는 것이다. 그대가 이 세상에서 거슬리는 것이 없다면 무엇으로 그대의 인내를 통해서 화관을 얻겠느냐? 그 승리의 면류관을 어떻게 차지하겠느냐? 만일 아무런 거슬림도 받지 않겠다면 어떻게 그대가 그리스도의 벗이 되겠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고자 한다면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통을 감내하라. Christ had enemies and defamers. Do you want everyone to be your friend, your benefactor? How can your patience be rewarded if no adversity tests your patience? How can you be a friend of Christ if you are not willing to suffer any hardship? Suffer with Christ and for Christ and in Christ if you wish to reign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고통을 감내하라. Had you but once entered into perfect communion with Jesus or tasted a little of his ardent love, if you only once entered into perfect communion with Jesus, 그대가 단지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커뮤니언에 참석하고 그리고 그부 예수 그리스도의 ardent love, 그 지극히 넘쳐 흐르는 사랑을 just a little, 조금이라도 tasted, 맛보았다면 you would care nothing at all for your own comfort or discomfort, but would rejoice in the reproach you suffer, for love of Christ makes a man despise himself. 한 번이라도 예수의 품속에 들어가서 그분의 타는 불타는 사랑 ardent love를 조금이라도 맛보았으면 taste just a little bit. 그대는 그대의 편리와 불편을 상관치 않고 이미 받은 치유로 더욱 즐거워하리니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경천히 여기게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사람 스스로는 그만큼 despise himself. 자기 스스로를 경멸하고 경천하고 낮게 보게 되는 것이다. If you only once entered into perfect communion with Jesus, or if you have once tasted a little of his ardent love, overabundant love, you would care nothing at all for your own comfort or discomfort, but would rejoice in the reproach you suffer. For love of Christ makes a man despise himself. 예수님을 사랑하면 자기 자신의 작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죄나 그 에고는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죄나가 죽고 얼라로 손난다는 다섯 류영무 선생의 말씀도 생각난 것이죠. A man who is a lover of Jesus and of truth.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a truly interior man. 진정 내면의 사람이다. 겉으로 이것저것 보이는 사람이 아니고 늘 내면으로 회광반주하고 묵상하는 사람이다. Who is free from uncontrolled affections.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욕정으로부터 자유롭고 who can turn to God at will. 마음만 먹으면 at will. 늘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고 돌아설 수 있고 회광반주할 수 있고 who can rise above himself to enjoy spiritual peace. 영적인 평화, 샬롬, 그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모든 것 위로 스스로 올라서는 바로 그런 사람은 a truly interior man. 진실로 내면적인 사람이다. 지금 저희가 함께 읽고 있는 책, 토마스 아 캠피스 상인의 The Imitation of Christ, 준주 성범,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두 네 권으로 되어 있는 그 두 번째 책, 제2권의 제목이 Interior Life, 내면 생활인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1장이 Meditation, 묵상인 것이죠. 그렇게 내면의 사람, A Truly Interior Man, 예수와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 참으로 내적 생활을 하는 사람, interior man, inward man, 모든 절제 없는 감정에서 해방된 사람은
자유롭게 하나님께로 향하고 at will 언제나 뜻대로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로 향하고 정신적으로 자기 위로 올라서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평화스러이 쉬게 되리라. Spiritual peace, 영적인 peace, shalom,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되는 것이다. 'A man who is a lover of Jesus and a lover of truth, a truly interior man who is free from uncontrolled affections in the world, can turn to God at will and rise above himself to enjoy spiritual peace. Shalom. He who tastes life as it really is, 삶을 있는 그대로 맛보는 자는 그 실존적 핵심을 꿰뚫고 깨달은 사람은 not as men say or think it is,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과는 달리 is indeed wise with the wisdom of God rather than of men. 사람의 지혜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로 indeed wise, 실로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이다. 슬기롭다. He who learns to live the interior life, 내면 삶을 사는 것을 배운 사람은 and to take little account of outward things, 바깥 외부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가당치 않게 여기는 것을 배우는 사람은 does not seek special places or times to perform devout exercises. 신심으로 충만한 그런 수행이나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딱히 어떤 특별한 장소나 시간을 요하지 않는다. 그런 것을 찾지 않는다. 늘 interior life, 내면의 삶 속에 그 삶의 속에 빠져 있는 것이다. 자나 깨나 걸으나 앉으나 앉으나 서나 어묵 동정 모든 시간과 때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늘 묵상 삼매에 빠져있는 것이다. 하나님 묵상. 남의 평판이나 남의 평가를 따르지 않고 본래 있는 그대로 삶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이다. Indeed wise. 그것은 사람에게 배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인 것이다. 안으로 닫고 바깥 일을 천히 여기는 사람은 바깥에 있는 모든 것들은 경천히 여기고 오로지 interior life, 내면 생활을 중히 여기는 사람은 심신적인 영적인 수업을 행함에 있어서 때나 곳을 가리거나 기다리지 않는다. 늘 한 생각에 곧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그런 관상의 경지로 나아가는 것이다. From meditation to contemplation. He who tastes life as it really is, not as men say or think it is indeed wise with the wisdom of God rather than wisdom of men. He who learns to live the interior life and to take little account of outward things does not seek special places of times to perform devout exercises. 자나깨나 행주자와 어묵동정 늘 삼매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interior life, 내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인데요. The spiritual man quickly recollects himself because he has never wasted his attention upon externals. 영적인 사람은 외부의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quickly, 곧 마음만 먹으면 recollects himself, 자신을 부추기고 자신을 보듬고 곧 하나님과 함께 오는 시간을 하는 시간을 바로 안으로 드는 것이죠. Our Father, 우리 아버지, 그 한마디로 바로 관상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죠. 길게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Amen. 그렇게 주님의 기도를 모두 할 여지도 없이 그저 quickly, Our Father 하면 뚝 끊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관상상태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interior life, 내적 생활에 충실한 a spiritual man, 영적인 사람은 quickly recollects himself because he has never wasted his attention upon externals. 외부의 것들과는 거의 차단된 상태로 살고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삼매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quickly recollects himself. 홀연 한 생각에 바로 contemplation, 관상으로 드는 것이죠. 'No outside work, no business that cannot wait stands in his way.' 바깥 것들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He adjusts himself to things as they happen. 세상 돌아가는 대로 그저 적응하면서 늘 안으로 든다는 것인데요. 영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정신을 쉽게 집중시킨다. 한마디에 곧 초점이 잡히는 것이죠. Our Father 또는 Hail Mary, full of grace, the Lord is with thee. 그렇게 나갈 것도 없이 그저 Hail Mary. 그 말 한마디에 늘 묵상하고 관상했던 그 경지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죠. Quickly, immediately, at once, instantaneously. 영적인 사람은 자기 정신을 쉽게, 홀연, 재빨리 집중시키니 이는 언제든지 제 정신을 온전히 바깥일에 흩어놓는 때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바깥일에는 잠시 그저 지나가는 듯 관심을 줄 뿐 바깥일에 관여할 때도 늘 속중심은 그 초점이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성모님께 그렇게 영 안에서 in spirit and in truth 진리 안에서 그렇게 초점이 잡혀있는 것이죠. 그 초점이 바깥일들 때문에 잠시 흐려졌다가도 늘 안으로 회광반조, 탁 초점을 안으로 돌리고 불빛을 안으로 향하면 안이 그대로 환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바깥일이나 시간상 기묘한 삶을 할지라도 그에게 장애가 되지 않는 것은 그저 일이 닥치는 대로 순응할 뿐 곧바로 다시 하나님 삼매로, 명상 삼매로, 묵주기도 삼매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A spiritual man quickly recollects himself because he has never wasted his attention upon externals. He is an interior man. He is an inward man. 내적인 사람인 것이죠. No outside work, no business that cannot wait stands in his way. 방해가 되지 않는다. He adjusts himself to things as they happen. 그저 순응해 갈 뿐이다. He whose disposition is well ordered cares nothing about the strange, perverse behavior of others. For a man is upset and distracted only in proportion as he engrosses himself in externals. 자기 마음이 잘 정돈되고 잘 배치된 사람은 well ordered, disposition is well placed. 기질이 그렇게 잘 정돈된 사람은 남의 어떤 이상하거나 또는 막측한 perverse, 기이한, strange 그런 소행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사람이 무슨 일에 관심을 가지면 그만큼 장애와 분심이 되는 것인데 기질이 잘 정돈되고 초점 잡힌 사람들은 그런 남들의 이상한 막측한 소행들에 관여치 않는다. He whose disposition, his character, his constitution is well ordered, cares nothing about the strange, perverse behavior of others. For a man is upset and is distracted only in proportion as he engrosses himself in externals. 사람이란 그저 외부의 일에 그만큼 매몰된 만큼
그렇게 분심이 생기고 또 짜증을 내고 하는 것이지 외부 일에 관심이 없다면 특히 마음 둘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If all were well with you, therefore, and if you were purified from all sin, everything would tend to your good and be to your profit. 그러므로 그대 자신 스스로가 죄로부터 순박한 상태, 정결한 상태, 깨끗한 상태라면 다른 모든 것들은 그대의 선과 그대의 유익함을 위해서 다가올 것이다. 모든 것이 그대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이 합일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사도 바울도 로마서든가요?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일하여 선을 이룬다. 이루어낸다. 초점 잡힌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선한 것이요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다. But because you are as yet neither entirely dead to self, nor free from all earthly affection, there is much that often displeases and disturbs you. 그러나 그대가 아직 entirely, 온전하게 그대 스스로에 대해서 죽지 못했고, 아직 그 욕심스러운 애고가 완전히 mortified, annihilated, 죽고 소멸된 것이 아니죠. 사람이 육신으로 사는 한, 혼으로 사는 한, 늘 노력할 뿐, 아직도 잔재는 남아있는 것이죠. 재나가 죽어 올라로 난다 하지만, 제나가 온전히 죽기는 불가능한 것이죠. 다만 가능하다면 영으로 진리 안에서만 가능한 것인데요. 그렇게 그대는 아직 not yet entirely dead to self, 그대의 애고로 완전히 죽지 못했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세속적인 사랑으로부터 온전히 free from,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그대를 displeases, 그대를 불쾌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disturbs you, 그대를 괴롭게 하는 그런 것들이 아직도 좀 남아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온전히, 제나가 온전히 죽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온전히 자유롭게 되어서 Let go, let God, Amen.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몽땅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는 그런 자세가 되면, 그렇게 초점이 잡히면 그대는 마침내 an interior person, 내면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대가 참으로 착하고 정결했으면, 죄로부터 깨끗하다면 모든 것이 선이 되고 진보가 되리라. 그러나 너는 아직도 그대 자신을 완전히 극복하지도 못했고 속된 일들로부터 온전히 떠나지 못하였으므로 많은 것들이 그대를 불만스럽게 하고 또 마음이 산란될 수도 있다. Distracted, disturbed, and displeased. If all were well with you, therefore, all, and if you are purified from all sin, 그것은 사실 불가능하지만, everything will tend to your good and be to your profit. But because you are as yet neither entirely dead to self, to ego, nor free from all earthly, worldly affection, lust, there is much that often displeases and disturbs you. 아직까지 우리는 공부 중이다. 수행 중인 것이다. 완도의 길로 나가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나가는 Nothing so mars and defiles the heart of man as impure attachment to created things. 피조물들에게 집착하는 것만큼 사람을 때묻게 하고 더럽히는 것은 없다. 사람의 마음은 피조물들을 모든 세상 것들에 집착함으로써 그렇게 더러워진다. But if you refuse external consolation, 그러나 그대가 외적인 위로나 그런 것들을 refuse, 거절한다면 you will be able to contemplate heavenly things. 그대는 그때 외부적인 위로를 모두 포기했을 때 하늘 것들을 contemplate, 관상할 수 있고 and often to experience interior joy. 내면의 기쁨을 체험하게 된다. 바로 내면 생활의 결과는 interior joy and interior peace. 내면의 기쁨과 내면의 평화인 것이다.
그것을 인도의 철학자들은 bliss, 안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사람의 지성과 이성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말이나 글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지복의 상태, 안한다, bliss. 그렇게 interior bliss, 내면의 황홀한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은 only if you became an inward man. interior man, 내면의 사람이 됐을 때 가능한 것이다. 속사에 대한 세속의 것들에 대한 순결치 않은 애착심처럼 사람의 마음을 더럽히고 어지럽히는 것은 다시 없다. 그것은 모든 피조물들인 것이다. 세상 것들. 그러나 그대가 만일 바깥 위로를 버리고 천상사정 하늘 것들의 맛을 들이게 되고 그것들의 의미를 알게 된다면 내면의 즐거움을 often 자주 느낄 수 있으리라. Nothing so mars contaminates and defiles the heart of man as impure attachment to created things. 세상 것들이 사람 마음을 어지럽히고 더럽히고 분심을 자아내게 하는 것이다. But if you refuse external conditions, consolations, you will be able to contemplate heavenly things and often to experience interior joy, internal bliss. 그렇게 회광반주하고 우리 마음을 안으로 돌려 묵상하는 meditation. 그렇게 the 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를 본받아 준주성범 모두 네 권으로 되어 있는 책의 제2권. Book 2, The Interior Life, 내적 생활을 앞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에게 지침을 주고 훈계하고 성스러운 규범들을 제공할 터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The First Chapter, Meditation, 바로 안으로 드는 그 첫 번째 행동거지로서 회광반조, Meditation, 묵상의 이로움을 저희들에게 여러 면면들을 꼼꼼히 살펴봄으로써 내면 생활의 기쁨, the internal joy, the interior bliss, 그런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의 어떤 성범을 구체적인 훈계나 지시를, 지침을 주고 계신 것이죠.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Amen.